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성선 작가님의 단편 비가 온다와 울음소리 두 편을 이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는 헛된 쾌락이 가져다 준 비정한 현실이 비가 오는 풍경과 함께 한 여인의 굴곡진 인생이 묘한 하모니를 이루며 진한 슬픔의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울음소리는 사채업자인 한 남자가 처음으로 정을 준 여자, 아버지 친구의 집에 양녀로 입양되었다가 양모가 죽자 양부가 아내로 취한 여인의 삶이 울음소리를 매개로 눈물겹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치롭고 온유한 사랑이 이들 두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비가 온다. 지연이 박성선. 비가 온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다 적게 들리다 하면서 나름대로 상단을 맞춘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번쩍번쩍 섬광이 하늘을 가르나 싶더니 사납게 으르렁댄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수인은 일어나 창문을 닫고 다시 눕는다. 상단에 아름다운 개성, 멋진 헤어라는 글씨가 들어있는 녹색으로 썬팅된 전면 유리문은 굳게 닫혀있다. 아랫부분은 맑은 유리 그대로여서 오가는 사람들의 하반신이 보인다. 소파에서는 언제나 마주 보이는 그곳으로 시선을 주게 된다. 간판도 조명도 꺼놓았다. 맥놓고 오고 가는 다리들을 바라볼 뿐이다. 불과 일주일 전, 그날도 수인은 이렇게 소파에서 마냥 손님을 기다렸다. 그때는 이렇게 암담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도 있고 무엇보다 비록 가식적이긴 하지만 매일 웃을 수 있었다. 그때도 줄기차게 비가 내렸다. 비를 뚫고 검은 바지가 지나가고 날씬한 종아리도 지나갔다. 걸음걸이가 경쾌한 것을 보니 좋은 데 가나 보다 싶었다. 하얀 샌들이 지나가나 했더니 출입문 앞에 와 선다. 신발을 하나하나 헤아리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님이라고 직감한 수인은 벌떡 일어섰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한 손으로는 젖은 우산을 털며 한 손에 화장품 가방을 들고 들어서는 여인을 보며 수인은 속으로 실망한다. 그동안 재미 좋았어요? 못 본 사이 더 예뻐지셨네. 아주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구경 한번 해보세요. 화장품 구경할 맘 없는데? 하는 말이 치밀지만 수인은 꿀꺽 삼키고 컵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붓는다. 커피? 수위의 어리석인 친절에 여인은 웃음기를 거두며 배고프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위도 시장기를 느낀다. 아침은 미숫가루와 우유 한 잔으로 속하나 점심은 밥을 먹어야 한다. 시계바늘이 막 12시를 넘어서고 있다. 언니, 내가 점심 살까? 수인은 과잉 친절로 다가서는 여인의 얼굴이 새삼 낯설어 보인다. 머리 손질 좀 할까? 수인은 밥은 내가 줄 테니 그 돈으로 머리나 만지라는 말을 미소로 대신하며 어느새 테이블을 치운다. 신문지며 잡지 종이컵 등 오전에 다녀간 손님들의 흔적들을 손에 힘주어 깨끗이 닦는다. 지나간 흔적은 깨끗이 지워야 돼. 나 밥 줄라고? 어제 엄마가 맛있는 김치 해왔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낸다. 내실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어머니 생각이 잠시 난다. 어머니는 아직 식사 전이다. 아침에 아무리 권해도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너나 먹어라. 밥이고 뭐고 귀찮다. 어제 먹은 게 아직도 속이 거북해. 어저녁에 오랜만에 딸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돼지갈비에 돌솥밥으로 외식을 시켜드렸는데
그것이 돌 좋았던지 아침 식사를 한사코 거부했다. 좀 편해지셨나?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 새삼 생각하며 수인은 내실로 들어간다. 어머니는 반드시 누워있다. 엄마, 좀 어떠세요? 노인은 대꾸가 없다. 만사가 귀찮으신가 보다. 수인은 할 수 없이 돌아 나온다. 전기 밥통에서 밥을 퍼 테이블에 놓는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한다. 도대체 언니는 된장찌개에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어? 언제나 여인은 아부를 떤다. 아침인 줄 알지만 듣기 싫지 않다. 어머니가 공들여 가져다 주는 된장은 사실 세상 그 무엇보다 맛있다. 식사를 마치고 여인을 거울 앞에 앉힌다. 머리에 물을 뿌린다. 눈치를 살피며 여인이 묻는다. 언니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있잖아.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피식 웃는다. 화장품을 안 살 거면 중매 상품이라도 사라는 건가? 괜찮은 사람? 나 빼고 다 괜찮지 뭐. 본인이나 생각해 보지 그래. 여인은 입을 다물고 생각한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혼자 살고 있을까? 무슨 사연 때문에? 농사마 몇 마디 던져본다. 얼굴도 예쁘고 아직 몸매도 괜찮고 대화해 보면 기본 학력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혼자 살아? 수인은 잠시 심각해진다. 그런 것만 갖추면 누구든지 같이 살 수 있니? 그렇게 간단한 거야? 그리고 내가 왜 혼자야? 주언니가 있는데. 여인이 쿡쿡 웃는다. 주언니는 휴가 중인 동업자다. 사실 두 사람은 동성연애자라고 소문이 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수인은 주언니를 교도소에서 만났다. 살인을 했다고? 수희의 물음에 그녀는 서글프게 말했다. 글쎄, 개울에 발 담그고 있는데 왜 놈이 뒤에서 다짜고짜 덤비는 거야? 어찌나 놀랐던지 얼떨결에 잡히는 대로 죽으라 잡아당겼는데 그게 넥타이였잖아. 밤에 술 처먹고 아무 여자한테나 대드는 놈이 어울리지 않게 넥타이는 또 왜 메고 있었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렇지. 그녀는 그 무렵 세상이 싫어 숙녀가 되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잠이 안 오는 밤에 개울에 나간 것이 잘못이었다. 유난히 흰 피부의 주언니라 달빛에 비친 종아리가 어지간히 매혹적이었던지 배회하던 취객이 순간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덤볐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뭐 과잉 방을 하나?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원인 제공에 해당된다고. 덥고 잠안 와서 개울에 나간 것이 잘못인 줄을 그때 처음 알았네. 허구한 날 툭 하면 하던 짓인데 무엇보담 혼자 나간 게 잘못된 거요. 게다가 생사람을 잡았으니 죄가 없겠어? 아이고, 말도 말어. 세상에 쥐도 못 잡는 애가 사람을 잡았다는데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어찌나 억울한지. 그런데 지빈은 어쩌다가 여기 온 거야? 원, 암만 봐도 험한 짓할 사람은 아니구먼. 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쯤 슬프다는 말로는 부족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가슴 가득 차 있어 무슨 말도 섣불리 할 수가 없다. 남편은 수희가 멋모르고 일을 저질렀다며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장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 덕인지 5년형을 받았다. 처음 일을 저지르고 체포되었을 때 수인은 남편에게 부림받고 사형당할지도 모른다고 각오했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수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주었다. 영어의 생활 이태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불쑥 찾아온 남편은 서류를 내밀었다. 도장 찍어. 눈앞에 이혼 서류가 펼쳐졌다. 설마 하면서도
남편이 용서해 주지 않으리라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자 정신이 아득했다. 어차피 자신은 영어의 몸, 남편과 자식을 돌볼 수가 없다. 한창 엄마가 필요한 아이들 얼굴이 커다랗게 다가온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는 쥐었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면 안 될까. 용서를 빌 염치도 없지만 수인은 속으로는 애원하며 겉으로는 선선히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작고 갸날픈 음성으로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 나름으로 남편과 자식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너무나 비참했다. 방으로 돌아온 수인은 그날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했다. 싸지 뭐. 남편 눈 속여가며 몇 년씩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환양년. 게다가 살인교사의 끔찍한 죄인. 남편과는 한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자란 사이다.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했을까? 아무튼 남편과 수인은 모두 첫사랑이었다. 여고 졸업을 눈앞에 두고 수희의 배가 조금씩 불려왔다. 부모를 기암시키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소중하게 길렀다. 수희의 가정을 파탄낸 또 한 사람, 그는 부동산 사무실의 대표이다. 수희가 그 사무실에 처음 취업했을 때 서로 아무 감정도 없는 사이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자 남는 시간에 돈이나 벌자고 취직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할 때가 많다 보니 야식을 먹고 찜질방도 가고 물론 동료들과 함께였지만 그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다. 큰애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해 여느 때처럼 회식을 하고 일행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귀가를 서둘렀다. 겨울비가 조금씩 오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차 안에는 수희와 대표 둘 뿐이었다. 어떻게 이 차에 둘만 탔나 싶었지만 뭐 어때 집에 가는데 하고 대수롭상케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내비게이션 TV에서 야릇한 장면이 보이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한쪽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어떤 까닭인지 거부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린 것 같았다. 술 탓일까? 친숙한 감성이 이끈 결과일까? 수희 씨, 수희 씨. 그는 그녀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엄연히 유부남 유부녀임에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텔의 객실에서 남자의 애무를 받으며 수희는 중얼거렸다. 아마 꿈일 거야. 정신을 차렸을 때 후회했다. 새벽에 각각 귀가하면서 그들은 그 밤의 실수를 비밀로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츰 많은 것을 공유하며 만남을 즐기게 되었다. 임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이 수희의 명의가 되었다. 수희가 관리하는 통장도 생겼다. 무엇보다 대표가 수희와의 시간을 자꾸 가지려 애썼다. 사무실의 오너인 그는 언제든지 수희를 불러냈다. 어느 날 사무실의 이양이 말했다. 언니, 사장님하고 너무 친하지 마세요. 수희는 가슴 속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뭐라고? 물었으나 자신의 목소리조차 아련하게 들렸다. 도둑이 제발 들인 탓이리라. 사모님이 자꾸 캐물어요. 언니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아무래도 의심하나 봐요. 내가 언니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사장님하고 너무 친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등 뒤에서 비죽이 웃는 것 같았다. 저들은 다 알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야, 알 리가 없어. 혼자 수없이 주고받은 문답. 요즘은 배우자 외에 애인도 있어야 하고
그것도 두세 쯤 거느려야 능력이 있다고 야한 농담을 밥 먹듯 하는 사무실이다. 그러지 않아도 딸아이가 아침에 한 소리 했다. 사장님이 나무 부인인 엄마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너무 예의가 없다고 뜨끔했다. 자식도 장성하면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그는 눈치 없이 자꾸 수위를 불러낸다. 거절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걸려들기도 한다. 어느 날은 수위가 전화를 받지 않자 몸이 단 그는 아예 사무실에 죽치고 있다가 같이 퇴근했다. 마주 앉았을 때 이제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자고 수인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느 때처럼 탐욕스런 눈으로 수인을 훑을 뿐이다. 결국 그날도 불륜을 피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수인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고 애지중지했지만 그는 이제 폭군이 되었다.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문제가 심각했다.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다. 만약에 발각된다면 그 후에 벌어질 일은 아 생각도 하기 싫어. 아무리 입이 아프게 얘기해도 그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울면서 애원하고 모질게 앙탈 부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 원한다면 이혼이라도 할게. 고마워해야 하나. 수인은 밤을 꼬박 세워가며 처절한 심정으로 고민했다.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외쳤다. 난 절대로 이혼할 수 없어. 어차피 능력 없고 정 없는 남편이야 그렇다 쳐도 내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하라고? 딸의 고교 입학 전에 사건은 시작되었는데 어엿한 여대생이 되어 있다. 꽤 많은 세월 그 와정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데 지난 날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러나 늦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 또다시 만났을 때 수인은 무릎을 꿇고 가정을 지키자고 애원했다. 수위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을 새삼 알게 된 그는 같이 무릎을 꿇었다. 너를 만나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기껏한다는 소리가 주위를 조심하고 경계하면 된다는 거였다. 미칠 것 같았다. 그만 끝내자고 말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자신도 싫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도 싫었다. 수인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 고민 끝에 머릿속이 들끓으며 정말이지 그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밥맛도 잃었다. 궁여지책으로 벼르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더 고생하라고 웃으며 수위를 달랬다. 하긴 경제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었다. 사면초가였다. 오너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퇴근을 서두르고 일찍 귀가하는 등 노력했으나 언제나 얼마 가지 못했다. 수인은 인터넷에 들어가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했다. 카키라는 이름을 쓰는 인터넷상의 친구는 이미 여러 차례의 대화로 친숙한 감정을 가진 터였다. 그 친숙한 감정이 순전히 착각이었고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일깨워준 사람이지만 카키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지 물었다. 수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그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정말이지 내가 죽든지 그 사람이 죽든지 해야 결말이 날 것 같아요. 카케가 도와주고 싶다고 제의했다. 무엇에 쉬운 것처럼 그의 인적 사항을 말했을 때 카키는 사례를 요구했다. 수인은 웃었다. 여자의 힘으론 어려워요. 키가 장대 같고 힘도 아주 센 사람이에요. 카키는 자신이 남자임을 밝혔다.
수인은 깜짝 놀랐다. 어머나, 여자분 아니었어요? 당연히 여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요구하는 금액이 마침 수중에 있었다. 이것만 지불하면 이 엄청난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앞뒤 생각 못할 만큼 지쳐 있었던 수인은 착수금 명목으로 그가 불려주는 괴사에 인터넷 이체를 해버리고 말았다. 홀가분할 줄 알았다. 시원할 줄 알았다. 날아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이 수위를 짓눌렀다. 결국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것도 내 몫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카키에게 취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아무 응답이 없더니 이윽고 대꾸를 해왔다. 기가 막히게도 그는 수희의 남편과 아들과 딸의 이름, 어느 학교에 다니며 몇 시에 귀가하는 것까지 세세히 알고 있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위험할 줄 알라는 협박을 했다. 어차피 같은 배를 탔으니 나머지 금액이나 약속 날짜 안에 이체하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떠오른 문자들을 읽는 순간 수인은 기절할 것 같았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산 넘어 산 아닌가. 무엇보다도 가정과 아이들 때문에 정리하려고 한 것이다. 그 아이들을 볼모로 가키는 협박을 했다. 수인은 벌벌 떨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다른 생각은 모두 날아갔다. 오직 내 새끼들. 가슴 가득히 그들이 남아있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치를 떨었는지 모른다. 매달려보는 심정으로 애글복글해도 마주앉은 카키는 냉정했다. 결국 남은 금액마저 그에게 건네었다. 그리고 카키의 지시로 태연히 사무실에 출근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치 생각이 마비된 것처럼 수인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마침내 약속된 날 부동산 사무실 대표는 멀쩡하게 출근했다. 수인은 어머 하며 각기 그 인간이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 다행이다. 돈은 떼어도 괜찮아. 차라리 사기당한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모처럼 친구들을 만나 실실대며 저녁 식사를 할 때 전화가 왔다. 사무실 아가씨였다. 언니, 얘기 들었어요? 사장님이 큰일 났어. 수인은 얼어붙었다. 웬 괴한이 귀가하는 사무실 대표를 아파트 입구에서 칼로 찔렀다고 했다. 마스크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괴한은 키가 작아서 급소를 찌른다는 것이 조금 빗나갔지만 대표는 중태에 빠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가 죽는다면 아찔한 일이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이왕 벌어진 일 골칫거리만 해결된다면. 그러나 다음 순간 그런 자신에게 정나미가 떨어졌다. 그로부터는 하루하루가 차라리 지옥이었다. 동네는 날마다 떠들썩했다. 어느 날 그녀가 맥없이 귀가하는데 길목에서 누군가 수희를 불렀다. 이수희 씨? 그녀는 다가오는 상대방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혹시 카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흠칫 놀라는 순간이었다. 당신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영화에서나 들어본 말이 수희의 귀에 흘러들어왔다. 아, 이제 나는 끝났구나. 차가운 금속성이 두 팔에 느껴지며 찰칵 소리를 낼 때 수희는 정신을 잃었다. 보름성도 중태에 빠져있던 그가 의식을 회복하며 수사가 급진전했다고 했다.
정신을 차린 그가 제일 먼저 부른 이름은 자신의 아이였다고. 어쩌면 언제나 민수야로 부르는 아내였을지도 모른다. 눈물 범벅으로 자신이 깨어나기를 기다린 아내를 본 순간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가 깨어나자마자 모든 것을 이실직고한 것은 아니다. 수희와의 관계를 실토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수사관의 예리한 질문을 피할 만큼의 높은 지능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무엇보다 죽기 직전까지 간 연약한 상태에 있던 그의 몸이 한몫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수희가 수사선상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제일 먼저 근간 사용한 수표가 추적되었다. 카키가 체포되고 그에게 수표를 건넨 자가 마침 혐의를 두고 있는 수희임이 밝혀졌다. 수표는 헤어지자고 매달리는 수희를 달래기 위해 그가 평소보다 몇 곱슬 많게 끊어준 고액이었다. 결국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TV와 신문에 연일 그들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 가게 했고 그들의 동네 K씨가 발칵 뒤집혔다. 수희가 재판 과정을 거쳐 5년형을 언도받고 수감된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다. 출입구나 창문이 쇠창살로 되어 있는 것만 빼고는 그냥 평범한 방과 복도의 구조였다. 그 방에서 초범인 주원이와 룸메이트로 만났다. TV나 신문이며 책도 볼 수 있고 뜻만 있다면 무언가 배울 수도 있었다. 금지된 것은 외부와의 접촉과 외출이다. 죽도록 보고 싶은 아이들은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남편도 이혼하고 발을 끊었다. 어머니만 찾아와 그녀의 손을 붙들고 몸조심해라, 건강 챙겨라 하며 영양제도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었다. 죄인이 되니까 평생 함께 살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서고 피와 살을 나누어준 새끼들도 냉담했다. 오직 부모만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니, 아직 멀었어? 어, 다 되었어. 남편의 차가웠던 눈을 생각하던 수희는 후딱 정신을 차린다. 손님은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라고 묻는 눈으로 바라본다. 수희는 상업적인 미소로 일을 마무리한다. 그곳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남은 생애를 살고 있다. 실없는 소리만 늘어놓던 손님이 갔다. 홀가분한 심정으로 내실에 들어가 어머니를 부른다. 엄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어머니를 흔든다. 엄마, 뭐 좀 드셔야죠? 일어나라니까요. 여전히 반응 없는 어머니를 흔들던 수희는 깜짝 놀란다. 어머니가 이상하다. 까무러치게 놀란 수희는 본능적으로 119를 누른다. 아, 어머니가 운명하셨다. 급히 달려온 큰오빠 내외는 항망 중에도 냉담했다. 너는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는 뒤돌아서 올케와 함께 가버렸다. 근 6년인가 7년 만에 대면한 큰오빠와 막내 여동생이다. 일이 터졌을 때 올케는 막내 신우이가 조카들의 혼사기를 가로막았다고 대성 통곡을 했다. 그 무렵 막 홍기에 들었던 조카들은 지금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혼할 때의 남편 못지않게 차가운 오빠의 눈빛. 수희는 차마 어머니의 영안실에 쫓아가지 못한다. 이혼 때도 울긴 울었어. 두고두고 몇 날 며칠을. 그래도 그때는 이혼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은 아니었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어머니를 못 오시게 할걸. 아니, 미장원을 하지 말걸. 되돌릴 수 없는 과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수희는 자신이 밉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말 혼자이다.
그나마 친정과 그리운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 끈이었던 어머니. 수인은 어머니를 잃은 아픔 못지않게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 울다가 잠들고 다시 깨어나면 울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하루, 이틀. 수이야, 누군가 수이를 불렀다. 누구세요?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난 수이가 아니에요. 수이는 죽었어요. 이름도 없고 가족도 없는 낙엽 같은 존재예요. 수이가 간신히 눈을 뜨자 주언니가 소리쳐 수이를 흔들고 있었다. 여기 손님들 오셨는데 일어나 봐. 주언니가 왔구나 싶어 눈을 잠깐 떴으나 다시 스르르 감긴다. 정신이 아득하다. 나다. 나라니 누구? 아득한 정신을 수습하며 눈을 떠보려고 애쓴다. 도대체 밥은 언제부터 굶은 거냐? 아, 이 목소리는 작은 오빠가 아닌가. 작은 오빠는 언제나 수희의 편이었다.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남편과 함께 꽤나 애써 주었던 작은 오빠였다. 어머니 장례는 잘 치루었다. 어차피 가신 분 때문에 쏙 그릴 필요는 없어. 주언니가 죽을 들여보냈다. 작은 오빠가 몇 수저 떠서 수희의 입에 넣었다. 할 수 없이 몸을 일으킨다. 내가 먹을게 오빠. 몇 수저 떠서 목으로 넘긴다. 산 사람은 살게 되어 있다. 아무것도 먹지 않던 속에 죽이 부드럽게 흘러들어가서 몸이 반긴다. 엄마, 아 엄마. 수희가 케이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탓에 어머니에게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겪어야 할 수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리라. 그래도 그런 딸도 자식이라고 수희에게 드나들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영원히 보냈건만 밥이 입에 달다. 수희가 죽그릇을 비우자 작은 오빠는 안도의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수희의 아이들이며 집안 조카들 소식이다. 수희는 이따금 고개를 주워끓이며 오빠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다가 오빠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음을 깨달았다. 최서방 소식 모르지? 알 턱이 없다. 최서방이 며칠 전에 내 소식을 묻더라. 남편을 지칭하는 소리를 몇 년 만에 듣는지 모른다. 남의 이름을 듣는 것 같다. 그래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다. 몰랐는데 그동안 많이 야위였더라. 오빠는 조금 망설이더니 한마디 더 던진다. 가남이란다. 며칠 안 남았대. 너 수감 직후부터 암투병을 했다는구나. 순간 그녀의 몸이 하르르 떤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왜 이래? 남이 된 사람인데? 남편의 냉정하던 눈빛이 새삼 아프게 다가온다. 그날 이후 미정은 문을 열지 않았다. 마치 넋 빠진 사람처럼 일손을 잡을 수가 없다. 이혼한 남편. 그것도 어제 오늘도 아니고 이혼한 지 7년도 더 지났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 몸 추스릴 때까지 쉬어. 처음에는 인심 좋은 말을 늘어놓던 주언니지만 어제부터 눈치가 좀 다른 것 같다. 혼자서라도 일을 할까봐 그러면서 수희의 눈치를 살핀다. 살아있는 동안은 일을 해야지. 일을 하는 거야. 내일부터 가게를 열자고 마음을 다잡는데 전화가 왔다며 주언니가 부른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들며 천천히 수화기를 잡는다. 은하 엄마, 나야. 남편이다. 차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희는 얼어붙는다. 심장이 덜컥 소리를 낸다. 잘 지내지? 어쩐지 숨소리가 가쁜 것 같다. 잘 지냈어? 사정이 좀 있어서 당신한테 못 갔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말을 끊는다. 얼마 안 남았다는 사람이
가쁜 숨소리가 전화기 저쪽에서 색색거린다. 보고 싶었어. 가느다란 남편의 말소리는 마치 신음 같다. 아무래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봐. 가기 전에 당신 목소리 한번 듣고 가려고. 남편은 숨이 차서 수시로 말을 멈춘다. 은하 엄마 미안해. 거길 그렇게 그만두고 싶어 했는데 눈치 없는 내가 등떠밀어서 수희의 야윈 뺨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입안에 침이 한 방울도 없다. 분명 입술은 달싹이는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잘못했어. 은하 아빠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난 언제나 당신뿐이었어. 믿어줘. 두서 없는 수희의 목소리가 드센 빗소리에 묻힌다. 남편도 무어라 대꾸한다. 눈물에 잠긴 대화가 굵어지는 빗소리에 묻히고 만다. 울음소리. 약속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는 똑바로 걸어 골목 모퉁이를 돈다. 초원여관이라든가 만남 단란주점, 싱싱횟집 등 간판들이 즐비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그중 약속된 집 간판이 눈에 띄었을 때 시계를 들여다본다. 습관처럼 아직 이런 줄 알면서도 그곳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오늘따라 긴 것 같다. 수없이 오가던 골목이 문득 생소하게 느껴진다. 아무도 반기지도 기다리지도 않는 것은 삭막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 종업원이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는다. 의자들은 테이블 위에 쌓여 있다. 그의 눈길은 언제나 유일하게 자신을 맞아주는 듯 느껴지는 카운터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글자에 머문다. 처음 이 집에 걸음을 시작했을 때는 짙은 초콜릿빛 바탕에 밝은 베이지색 글자들이 선명하고 산뜻했었다. 지금 그의 눈에 비친 글자들은 때에 찌들어 주눅들어 보인다. 저 아직 안 오셨는데요? 나들어 어쩌라고, 도로 가라고? 그가 대꾸 없이 바라보자 종업원은 낑낑거리며 의자를 내리고 테이블 하나를 치우더니 비로소 싱긋 웃는다. 앉으세요. 제 딴에는 친절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는 앉는다. 어차피 조금 이르다.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들고 밀린 액수를 계산한다. 오늘은 틀림없겠지? 오늘만큼은 약속을 지켜주겠지? 시계를 또 들여다본다. 야, 사장 왔다가 나간 건 아니지? 아닌데요. 오실 때 됐어요. 종업원은 일손을 넣고 그의 눈치를 흘끔거리다가 입가에 미소를 떠올리며 흡사 TV 드라마의 간신 같은 목소리를 낸다. 차 한 잔 드릴갑시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에 여념이 없던 그의 딱딱한 얼굴에 싱거운 웃음이 떠오른다. 종업원은 커피에 얼음까지 넣어 그에게 건넨다. 위로도 곁들인다. 요즘 너무 덥지요.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래, 더워서 죽겠다. 그래도 돈만 잘 들어오면 까지 더위쯤 아무것도 아닌데. 알부자라고 소문났던데 돈돈 하세요? 돈 많은 분이 더 해. 종업원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다가 만다. 그도 무어라 대꾸하려다가 만다. 너희 사장이나 빨리 오라 그래. 하려다 말고 그는 커피를 마신다. 아무튼 기다리기로 하자. 오늘은 세상 없어도 건너뛸 수가 없다. 다시 장부로 눈을 옮긴다. 장부를 들여다 볼 때에야 그는 살맛이 난다. 다소 골치 아픈 신용불량자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착실한 거래를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그는 누가 뭐래도 아버지보다 뛰어난 고리대금 업자다. 그런 그도 아버지의 직업이 싫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제발 그만두시라고 반항하다가 까출도 감행했었다. 적어도 고교 시절까지는 청렴결백한 청소년이며 모범생이었다. 그런 그가 웬만한 대학을 웬만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집에서 그럭저럭 소일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있었다. 돈에 대한 가치관도 서서히 달랐었다. 그러다가 그를 완전히 변모시킨 사건이 터졌다. 꽤 많은 액수의 대금을 당겨 쓴 채무자가 증발해버린 것이다. 돈만 떼였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버지가 쓰러졌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채무자 이름을 부르며 부르르 떨다가 운명하고 말았다. 아버지의 그런 마지막을 지켜보며 자신은 절대로 돈을 떼이지 않으리라 그는 결심했다. 삼복더위에도 찬바람이 쌩쌩 도는 표정으로 칼날같이 업무를 관리하는 그다. 사장님 오세요. 종업원이 반색을 하며 주인을 맞이한다. 그도 입가에 미소를 짓는다. 계산적인. 아휴, 손 사장님 많이 기다렸죠? 주인 여자는 짙은 빨강의 입술로 화사하게 웃는다. 뭐 별로. 친절하게 인사를 차려야 하지만 그는 입가에 올린 미소마저 거둔다. 이럴 때 너무 친절하면 안 돼. 적당해야지. 그의 사업 방침이다. 지금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많이 밀린 빚을 받아내야 할 순간이다. 날씨가 어지간해야지 뭐. 시원한 거 좀 드렸어? 그의 앞에 놓인 찻잔에 아직 얼음이 그냥 있건만 그녀는 호들갑이다. 예감이 좋지 않다. 너무 끼고 들어오면 약점이 있는 건데 설마 약속을 못 지키는 건 아니겠지. 여인이 가방을 열고 지갑을 꺼낸다. 미안해요. 자꾸 밀려서. 뭐 사정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약속이 자꾸 거짓말이 되면 곤란하지. 냉정한 것도 친절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표정으로 그는 여인이 테이블 위에 꺼내놓은 지폐의 액수를 어림한다. 약속한 금액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여인의 눈길이 조금 새침해지며 돈을 밀어낸다. 그가 조금 웃는다. 민첩하게 금액을 확인하며 비로소 아첨하듯 천천히 한마디 한다. 지금 이 순간은 VIP 고객이다. 언제 또 신용불량자가 될지 몰라도. 요즘 자꾸 예뻐지시네. 소희한테 가서 돈이나 받으세요. 여인이 슬쩍 쏜다. 순간 아주 잠깐 그의 얼굴이 흐려진다. 소희는 다음 골목에 있는 주점 이름. 아무 소리 없이 문을 닫은 것이 벌써. 게다가 연락도 두절이다. 그는 천천히 장부에 무언가 적고 태연한 얼굴로 여인에게 웃어준다. 냉담한 그도 웃으면 제법 잘 생긴 것 같다. 손 사장님 같은 분도 실수할 때가 다 있고. 실수? 그는 여인에게 가볍게 고개를 흔들어 보인다. 뭘 아냐? 소위 고개 손 사장님께 꼬리 친 거 나는 다 아는데 내 눈은 못 속여요. 어때요? 내 말 맞죠? 돈 얼마나 뜯겼어? 그는 다시 한번 친절한 미소를 여인에게 하사하고 손을 가볍게 흔들어 주고는 일어난다. 말숙한 얼굴로 그 집을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진다. 나쁜 년.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옆 침대에 노모를 간병하던 앳된 소녀가 있었다. 그랬다. 분명 그의 눈에 그녀는 소녀였다. 병실 보호자들은 잠자리도 먹는 것도 어설프다. 그녀는 먹을 것도 챙겨주고 밤에는 어디서 났는지 모포도 덮어주었다. 이따금 그의 부자에게 자상한 손길을 베풀던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의 곁에서 서러운 울음을 쏟아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가 생각난다며
혈혈 단신 그와 같이 울어준 그녀를 이 골목에서 다시 만난 건 분명 우연 이상의 인연 아니었을까. 그녀는 짙은 화상에 진한 매니큐어로 손톱을 칠한 바의 호스티스로 변모해 있었다. 어쨌든 서로 무심할 수 없던 그들은 대화를 가지게 되었다. 소녀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는 아이가 하나 딸린 과부라고 했다. 겨우 스물 몇 살에 노모는 친정 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였으며 그나마 돌아가 천지의 모녀 둘만 남았다고 했다. 직업 때문에 친척 언니 집에 어린 딸을 맡겨놓고 있다고 말할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렸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울어주었던 탓일까. 그녀가 제법 예쁜 얼굴을 한 젊은 여자였기 때문일까.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 속에 실종되었던 인성이라는 것이 꿈틀거렸다. 그들이 00년이 그렇고 그런 사이로서 골목에 소문이 날 때쯤 그녀가 호스티스로 근무하던 업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 그는 업소를 인수해 그녀를 사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랬는데 그녀가 어느 날 사라졌다. 전화 한 통 받더니 지갑 하나 달랑 들고 미친 듯이 뛰쳐나갔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했다. 급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생겼거니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가게는 닫혔고 숙소로 머물던 하숙집에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돌아올까 하고 매일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처음으로 정을 준 여인이었다. 아, 오다 가다 만난 남녀의 사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등 돌리고 돌았으면 그것으로 끝이구나. 자신의 품에 안겨 팔을 베고 수없이 사랑했고 피 같은 돈을 주었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녀의 속삭임이 웃음소리가 입김이 언제나 귓가에 머무는 듯 하건만 허무했다. 그녀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평소 말하던 친척집과 딸을 수소문하면 그마저도 거짓일 것 같다. 막상 거짓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는 끝없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한 그가 찾고자 한다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막상 찾았을 때 그녀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 배신한 여자를 응징한 여러 사례를 알고 있다. 그는 두렵다. 자신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될까? 요즘 들어 자주 흉몽을 꾼다. 언제나 꿈속에서 그는 칼이 아니면 도끼를 휘두른다.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는 겁에 질린 그녀의 얼굴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잔인하게 웃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소름 끼치는 소리로. 그리고는 희한하게도 결정적 순간에 잠을 깬다. 잠에서 깨면 땀을 흥건히 흘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꿈꾸기도 어지간히 힘든 모양이지 하고 자신에게 내뱉는다. 중학교 땐가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 실습을 했다. 여자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재살되기만 하며 칼을 대지 못했다. 반장 대식이는 태연하게 개구리 배를 갈랐다. 그리고 내장을 들여다보며 이게 심장이고 이게 허파야 라고 설명까지 했다. 어떤 여자애는 질려서 얼굴이 하얘졌고 어떤 애는 울었다. 머뭇거리는 애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싱글거리며 웃는 애도 있다. 그는 대식이가 하는 양이 멋있어 보여 자기도 개구리 배에 칼을 댔다. 힘주어 배를 가르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 칼을 놓칠 뻔했다.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애써 침착하게 나머지 순서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놀랐다. 내가 이렇게 잔인한 면도 있구나.
그 순간을 아직도 꿈꿀 때가 있다. 어쩐지 그녀는 생글거리던 여자아이 같고 자신은 울던 아이 같다는 느낌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오늘처럼 그녀에 관한 말을 노골적으로 비치는 여자들이 요즘 들어 몇 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뻔한 사랑 노름, 그것도 돈을 탐낸 여자에게 농락당한 어리석은 남자라는 흔하디 흔한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엮어지자 그녀들은 속 들여다보이는 소리를 슬쩍슬쩍 해댄다. 시기해서 하는 말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어떤 말도 그는 아프다. 질투하는 건가? 아니다. 단지 돈 때문이다. 나에게도 기회를 줘. 너의 돈을 가질 수 있는. 눈을 빛내고 입을 삐죽거리며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 깊은 속에 숨겨진 불꽃을 엮인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흉포한 충동.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옛일이 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될까. 더운 날 예쁜 미소로 꿀물에 얼음을 타주며 힘들지요 하던 목소리,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스스럼 없이 그의 팔을 베고 눕던 가녀린 어깨.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호스티스에 불과한 여인을 사장으로 만들어준 물질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사실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그녀를 위해 진주 반지를 사서 안주머니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지기 3일 전쯤 벼르고 벼르다가 귀금속을 하는 거래처에서 그것을 샀다. 그리고 적당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은 총각이고 그녀는 애 엄마라지만 상관없었다. 청혼하면 그녀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다음은 그녀를 꼭 안아줄 작정이었다. 생각에 잠긴 그가 소위 옆 줄리에서의 문을 밀고 들어선다. 어맛! 느닷없는 비명소리. 그는 얼른 몸을 돌린다. 주인 남자가 여인의 윗도리 속으로 손을 넣고 있는 현장. 종종 경험하는 일이다. 대낮에 출입구를 잠그지 않고 애정행위를. 젠장, 오늘 내가 조금 이르긴 해. 그는 스스로를 나무란다. 어떻게 하지? 어디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올까? 멍하니 그는 생각한다. 누군가 어깨를 친다. 손 사장,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진 사장님. 아버지 때부터 거래에 오는 짜장면집 진 사장이 사람 좋은 얼굴로 오늘은 일찍 도네 하면서 손을 잡는다. 그는 이 거리에 유일하게 믿음이 가는 존재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큰형님으로 깍듯이 예우했던 사람이다. 더운데 이리 와, 시원한 것 좀 먹지? 진 사장은 그를 잡아 이끈다. 잠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한 터라 주춤거리며 따른다. 동해 춘이란 큰 간판 아래로 들었으며 그는 손님 오신다 라고 외친다.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다가 재빨리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한다. 앉으라며 진 사장이 의자 하나를 빼준다. 그는 걸터앉는다. 종업원 아이 하나가 물컵을 그의 탁자에 가져다 놓는다.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인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온다. 의아한 그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진 사장이 비시시 웃는 표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지러진 것 같이 보인다. 사람 좋은 그는 무슨 말을 할 때 웃기부터 한다. 우리 집 일하는 앤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몇 년 누워 계셨다는데 저렇게 우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럼 어서 가야지. 여기서 울면 어떻게 하나? 애가 너무 울어서 혼자 못 보내겠어. 제 사촌이 온다기에 기다리는 건데 그 사이에도 저렇게 자꾸 우네? 진 사장이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준다.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생각이 난다.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 선지에 지독한 고리대금 업자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이라곤 아들인 자신 하나뿐이었다. 친척들이라고 오긴 했어도 눈물은커녕 맨송맨송한 얼굴로 기껏 인사말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몸관리도 좀 하지 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렇게도 할 말이 없을까 마음의 아픔을 지그시 견디는 그의 곁에 그녀가 자신의 시모를 놔두고 수시로 쫓아와 눈이 붓도록 울어주었다. 지금도 생각난다. 우리 아버지도 흑흑 외롭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어린 너를 두고 어떻게 죽니 어떻게 죽니 그러면서 눈을 감으셨어요. 상제보다 곡쟁이가 서럽다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흐느끼 우는 그녀가 고마웠다면 그러나 사실이었다. 외로운 그에게 진실로 위로가 된 그녀였다. 같은 병실이라는 공간에서 잠깐이지만 서로 돕고 살았기 때문이었을까. 아버지의 장례를 모신 얼마 후 그녀가 고마워 인사차 병원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 사이 그녀의 시모도 돌아갔고 그녀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부엄을 접했다면 당연히 문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한 사이 일이었다.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던 인연이 그것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좋았으련만 그녀를 이 골목에서 다시 만났을 때 골목 안이 환해지던 느낌은 오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뭘 그렇게 생각해? 진 사장이 일깨운다. 이제 일어서서 한쪽 돌아야지. 그는 일어선다. 아저씨 고마워요. 잘 쉬었다 가요. 진 사장이 애써 농담을 한다. 자네도 이제 장가 가야지. 내가 중매설까? 그러는데 안에서 또 울음을 쏟아낸다. 그는 얼른 동해춘을 나온다. 어느새 거리는 어둑어둑해지고 있다. 여기저기 물들어가는 네온이 그의 눈을 어지럽힌다. 울어라. 까는 인생에게 해줄 거라고는 그것밖에 더 있냐? 그렇게 서러운 걸 보니 아픈 사연도 많은 게구나. 하지만 너만 서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다 그렇단다. 두서없는 푸념을 마음속으로 보내며 걸음을 내딛는 그의 발길이 불 꺼진 소이 앞에서 잠깐 멈춘다. 그러다가 다시 걷는다. 그의 뇌리 속에 세상 없어도 업무는 칼같이라는 좌우명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휘적휘적 걸으며 그는 차질없이 일을 해냈다. 마지막 집까지 끝내고 자신의 사무실에 돌아온 그는 다른 지역을 돌고 온 직원의 보고를 점검한다. 마침내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그의 머릿속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녀가 사라지고 꼭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으면 그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당장 알아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어떤 보복이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돌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이다. 돌아와서 비명을 지르며 지갑 하나 달랑 들고 왜 뛰쳐나갔는가를 그의 품에 안겨 그의 팔을 베고 설명해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그 생각은 6개월의 시간을 두고 조금씩 자랐다. 그리고 불발된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서 올수록 확고해졌다. 이제는 결말을 내야 한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으로 소유를 계약할 때 건물주와 쓴 계약서며 건물 전세 설정 서류 등을 넣어둔 봉투를 꺼낸다. 거기에 그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들었다.
잠시 후 그는 사무실을 나온다.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한다. 주차장에 이르자 잠시 망설였으나 이윽고 차에 오른다. 이미 그의 눈동자에는 어떤 결심의 불꽃이 보인다.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는다. 차가 출발한다. 이 모든 행동을 차분히 해나가는 그의 마음속에 천둥이 친다. 생각 속에서 그동안 100번은 찾아갔을 곳, 이윽고 그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산꼭대기 달동네 아래에 차를 세운 그는 주소를 더듬어 찾아간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주소를 묻자, 아, 초상집을 찾으시는군요. 요 위로 조금만 가면 돼요. 구멍가게 주인이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초상이 났다고?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 누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남편이 죽었답니다. 남편. 남편? 남편이라고?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구멍가게 주인은 자상하게 설명한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했는데 글쎄 그 몸으로 여자 일하는 데 찾아간다고 나섰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벌써 6달 전인가? 고생고생하다가 이제야 갔지요. 초상난 집에는 옛날처럼 등이 달렸다. 사람들이 드나든다. 문상객들이 말을 주고받는다. 요즘은 다 병원 영안실에서 일을 치르는데 이 동네는 아직도 옛날 방식대로 하나베? 말도 마. 영안실 갈 돈이 어딨어? 돈이 없어서 그동안 젊은 마누라가 벌어먹고 살았는데 쯧쯧 늙었어도 서방은 서방인가 배? 우는 것 보니 하긴 자식같이 낳고 살았으니까. 서방 좋아하네. 말이 좋아 서방이지 전처와 같이 키우던 계집애를 데리고 산 건데. 그게 무슨 소리요? 설마 근친 상간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요. 전처가 애를 못 낳아서 얻어다 길렀으니까. 왜 전처가 병들어 죽은 것 거정은 알잖아? 그랬는데 글쎄 키우던 계집애와 애 낳고 그러고 살더라고. 차마 더 들을 수가 없다. 기구하기도 하지. 안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그 소리, 듣는 이의 가슴을 치는 그 울음은 분명 귀에 익은 그녀의 울음소리이다. 저토록 서러운 저 울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마음 깊이 남아 두고두고 고마운 생각이 들게 했던 저 울음소리는 저 여인의 살아가는 방법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소리를 듣는 지금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픔 같고 슬픔도 같은 것이 고인다. 거짓 울음은 남의 마음을 울릴 수가 없다. 그토록 기구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다면 그녀의 애절한 울음은 죽은 자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애도는 아닐까. 멍하니 울음소리를 들으며 서있던 그는 슬그머니 돌아선다. 아주 예전 청소년기에 가출한 그는 주머니를 톡톡 털어 연기학원에 갔었다. 모범생이던 그도 화려한 연예계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특히 연기 분야는 은근히 자신 있었다.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연기는 유명 연출자들에게서도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눈물 연기에 그는 손을 들었다. 같은 동기생 중에는 남자이면서도 눈물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자 동기생도 그녀는 지금 유명한 인기 연예인이다. 그녀는 눈물을 줄줄 흘려 수도꼭지라는 별명으로 통했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별명은 기억한다. 그 수도꼭지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무제가 끝났을 즈음 그는 그녀를 찾아갔다. 얼마나 울었던지 아직까지도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놀랬지요? 한다. 뭘? 그러나 그 소리는 입속에 머문다. 그녀가 말한다. 그가 듣든 말든. 12살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널 두고 어떻게 죽니? 하시던 아빠가요. 그의 아버지도 평소에 그렇게 말했었다. 남다 있는 어미도 없는 너를 혼자 두고 나는 못 죽는다.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이 그의 귀에 들려온다. 남편은 아빠 친구였어요. 양녀로 나를 데려왔지만 양엄마가 돌아가니까 나를 데리고 잤어요. 그게 15살 때부터였어요. 너무 싫어서 몇 번이나 집을 나가고 도망쳤지만 소용없었어요. 19살에 우리 아진이 낳고 이게 내 팔자인가 하고 모든 걸 체념했는데 천벌을 받았는지 남편이 풍을 맞더라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벌이를 해야 했지요. 비슷한 시기에 풍을 맞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킨 시외삼촌이 시어머니를 잘 돌보아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마에 갔던 거예요. 에마는 소희의 먼저 간판이다. 거기서 자기를 다시 만나고 생전 처음 꿈 같은 행복을 맛보았어요. 이게 꿈이 아닐까? 꿈이라면 얼마나 갈까? 한편으론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싫어서 언제고 기회가 되면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뺑소니 차에 당해 중태라는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뛰어나올 땐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고요. 막상 남편이 이렇게 떠나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아마 잘못 알았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 보니 나는 남편을 미워한 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다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던 그녀는 그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그는 당황한다.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하게 될까 봐 많이 애태웠어요. 다시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신다. 철이 들면서 나 같은 건 차라리 생겨나지 말았으면 하고 늘 생각했어요. 그런 나에게 자기는 꿈속의 사람 같았어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한다. 마치 녹음 테이프 같다. 애처롭다. 헉헉 느끼며 간신히 말을 잇는다. 사람 같지도 않은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 꿈이라면 영원히 깨지 않았으면 또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문다. 지친 모양인지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는다. 그녀가 기대온다. 그녀를 품에 안는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는다. 그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진주 반지를 꺼낸다. 그녀의 손에 그것을 쥐어준다. 손에 만져지는 또 하나의 감촉은 부정한다. 그것은 그의 기대를 밟는 만일을 대비한 업무는 칼같이라는 그의 좌우명이 준비한 것이다. 그녀가 맥없이 스르르 쓰러진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눕힌다.